요즘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짜주신 시간표와 동선에 따라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에 있다면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모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꿈을 키워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행복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지 5년째입니다. 유입 인구는 2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완비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 청소년들이 유독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이곳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 지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쉼터 역할,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 활용 및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지역 주민들에겐 사랑방과 같이 정보도 얻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닥에는 턱이 없고 벽은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이고 테이블의 높이는 휠체어와 딱 맞습니다. 한마디로 장애가 없는 생활 환경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또 잘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건물 덕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BF 인증을 받은 건물이고요. 노인분, 장애인분, 임산부분들이 개별 시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오후 3시. 초등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들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꼬마 요리사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치킨 마요 덮밥. 빵가루를 살살. 톡톡톡. 라면도 못 끓일 것 같은 아이들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상 밖으로 곧잘 따라합니다. 물론 위험한 것은 강사님께서 대신 해주십니다. 요리를 통해서 아이들은 또 어떤 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요리를 하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접하게 됨으로써 오감 발달에 굉장히 좋고요. 창의력, 사고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편식이 좀 심한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기가 이제 만들었으면 만족감이나 성취감으로 이제 편식도 고치고 사고력도 많이 키우게 됩니다. 계란을 풀어서 후라이팬에 붓고 몇 번 휘적거리더니 스크램블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손 다칠까 걱정된다고요? 안전한 어린이용 칼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팅을 하는데요. 요리가 이렇게 쉬운 건가요? 아이들 스스로 만든 음식이라 그런가요? 관심과 애착을 갖고 끝까지 잘 먹습니다. 우와... 다 먹었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것도 있는데 왜 이걸로 먹었어요? 이건 엄마 아빠 주고 이거는 여기서 먹었어요. 아 여기서 만든 거는 엄마 아빠 드려요? 그렇구나.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엄마가 만드는 게 맛있어요? 우리 친구가 만드는 게 맛있어요? 내가. 요리 수업 배워보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양파를 안 먹었는데 지금은 골고루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진짜요? 네. 우와, 양파 맛있죠? 네. 다음 프로그램은 무선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듭니다. 의외로 여자 어린이들이 많았는데요. 각자 구성한 대로 부품을 찾아서 척척 조립합니다. 모터에 꼭 끼워주면 모터가 이 기어를 회전시킬 거야. 회전시키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완성될 때까지 모두가 열중합니다. 정말 진지하죠? 지금 빨리 만들게 하게! 성능 대결이 날마다 벌어지면서 아이들의 로봇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는 무슨 로봇이에요?
복싱 로봇이에요. 아, 복싱 로봇? 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잘 만들었네요. 혹시 만약에 나중에 한 30년 뒤에 로봇을 만든다면은 어떤 로봇 만들고 싶어요? 소방 로봇이요. 소방 로봇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고도 되니까 진짜 좋겠네요. 야, 너무 기특하다. 정통 발레와 핏테니스를 결합해서 만든 발레핏. 요즘 아이들은 나쁜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옆에서 잠깐만 살펴봐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레핏이요. 네. 성장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발레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이들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피트니스 동작을 통해서 근력을 기를 수가 있고 성장판을 자극해서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서정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만든 음악 동아리입니다. 대중음악을 추구하고 팝콘처럼 톡톡 튄다는 의미를 담아서 팝미디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연습 시간을 확보하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공부해야 한답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드럼, 기타, 피아노, 노래. 아니, 혼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애들 연습하는 거를 찍어서 이 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직접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네. 와, 그거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청소년 스스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얼마 전 할로윈데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친구들 보면 표정도 되게 밝고 네. 뭔가 그 하고 싶은 의지가 보이는데 어떤 네.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아, 저는 일단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하는 좀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그 국가나 이렇게 언어가 달라도 이게 음악만 있으면 막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음악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소통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음악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이 청소년분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덕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모두 7개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댄스 동아리와 청소년 기자단도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동아리가 많잖아요. 이 아이들과 부모님의 동아리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요.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특기 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덕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늦게까지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엄마 나 덕산 청문에 있어 라고 하면 믿고 안심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하세요. 아이들의 모든 활동을 SNS에 올리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서 학생 청소년들은 타쿠라든가 뭐 기타 동아리 같은 이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성인들은 요가, 필라테스 등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여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어머니들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파티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성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엄마들 문화의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감자 익히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감자 익는 동안 소스 만들어 놓고 제로하고 볶고. 강사님의 깨알 같은 요리 팁부터 메뉴 설계까지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웬만한 요리 다 해봤지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요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동안 시들해졌던 요리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프스테이크 덮밥과 계절 샐러드를 곁들인 먹물빵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만든 요리를 사진 찍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평소에 잘 안 하는 요리고 저희가 파티 요리에서 음식 너무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맛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도 되고요. 네.
이제 조별로 만든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여기저기서 품평회가 열리는데요. 엄마들의 맛있는 수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와, 야, 아니 제가 비프 스테이크 덮밥이랑 이 샐러드를 먹었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부족함이 뭐냐면 너무 맛있어서 양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드셔보니까. 저도 맛있는데 제 입맛에도 딱 맞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방법대로만 집에서 만들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메뉴인 것 같아요.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애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신랑 뭐 생일에 특별한 날에 밖에서 외식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족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입주 초기에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집니다. 빈 상가에 점포들이 들어와서 소비 욕구를 충족하면 그만일까요? 덕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주 여건 개선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청소년 및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내년에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캠프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 주민 모두가 애용하는 공간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